믿는다 얘들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믿는다. 우리 지금 꼬였을 수도 있는 게 내가 민트 아이스크림 넣었어요. 누가 전골에 민트 아이스크림 넣냐고.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내전골의 머나사라는 제목을 가진 마피아류 게임입니다. 총 4명이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데 오늘 풀동부 멤버인 새벽, 키미밍, 푼다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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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전골에 독을 탔어? 약간 좀 마피아 쪽의 고인물들만 데리고 왔는데요. 어, 내가? 푼다는 아닌가? 오, 캐릭터 정할 수 있네. 근데 캐릭터마다 또 특성이 있네. 나 불량배야지. 아, 일단 아무거나 골라보자. 뭐야, 뭔 소리야? 왜 그래? 벌써부터 독 탈라고 지금. 아, 사장님도 불량배 하셨네. 그럼 바꿔야지. 불량배예요. 저도 바꿀게요 그러면. 그럼 난 마왕. 제가 마왕이라니까요. 오케이 죄송. 그럼 로브. 아, 방금 둥둥 한 게 레디박은 소리구나. 네. 그런 거 봐요. 야, 씨, 무섭다. 이게 방장이 반드시 스파이가 된다, 방장이 반드시 직원이 된다,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제가 체크를 언젠가 할지도 몰라요. 연습 모드가 있네? 우리 연습 모드로 해볼까 그러면? 네. 접하는 연습 모드로. 도동. 내전골에 뭐 넣었어? 연습 모드에 잘 오셨어요. 전 안내를 맡은 광예랍니다. 여기 오신 걸 보니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내전골에 뭐 넣었어? 는 마시는 전골을 만들려는 직원팀과 이를 방해하려는 스파이팀으로 나눠서 즐기는 게임으로 연습모드에서는 간소화한 형태로 규칙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분께 스파이 역할을 부탁하도록 하죠. 원래 스파이의 정체는 비밀이지만 이번엔 연습인이 대표로 새벽 오야뿡님께서 스파이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와, 진짜 연습 게임에서 마저! 야, 이건 진짜 뭐가 있다! 평소에는 상냥하고 성... 응? 응? 어? 왜요? 왜요? 그러면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모아볼까요? 화면 속에 간판을 눌러 숲, 바다, 황무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도가 여기 있네요. 이걸 눌러서 목적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하라는 대로 숲, 바다, 황무지 중 한 곳을 가보죠. 난 황무지. 나도 황무지 했는데. 나도 황무지 했는데. 아니야. 누가 불똥부직원 아니랄까봐 불꽃을 다들 사랑하는구만. 전 숲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세 명이 나왔네. 여러분, 던전에 모이셨나요? 여기서는 전골에 넣을 재료를 조달할 수 있죠. 재료에는 불, 물, 나무 중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각 속성의 재료가 더 잘 드롭되는 던전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전기 이전갈 꼬리는 불 속성이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더 잘 나오죠. 화면 중앙에 보물 상자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재료 셋을 고르세요. 탐색하러 왔다. 점점점. 재료를 발견했다. 지금 각자 보이는 재료는 서로 다른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나 다 불 재료밖에 없어. 저 물 재료도 있는 거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긴 하나 봐요. 드디어 요리할 시간이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선 벤 투표부터 진행하죠. 벤 투표는 플레이어끼리 투표해서 표를 얻은 분은 그 수만큼 전골에 넣을 수 있는 재료 개수가 줄어들어요. 막장 전골을 만들려 하는 스파이를 간파해 전골을 잘 지켜내세요. 막장 전골 요리법은 다음 라운드에서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대충 하셔도 괜찮으니 요리와 제일 인연이 없어 보이는 분께 투표하죠. 화면 중앙에 X자 말풍선을 누르세요. 누름. 그럼 사장님이지. 뭘마? 누가 하지? 요리에 가장 해야지. 관련이 없는 건 키미밍이지. 난 푼다 해야지. 저기서 키미밍이 농땡이 부린다. 아니 이런. 주변이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화면 중앙에 재료 아이콘을 눌러 아까 모은 재료를 넣으세요. 아, 한 개밖에 못 넣어.
새벽이가 나를 배냈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총 재료를 두 개밖에 못 넣어. 냄비에 넣는다. 전골을 완성했다. 전골이 완성되었군요. 전골은 재료에 붙은 별 개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요. 점수는 라운드마다 축적되며 게이지가 꽉 차면 직원팀이 승리하게 되죠. 전골을 완성하면 직원팀은 부적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적과 재료를 조합하면 재료의 별이 늘어나는데요. 소지한 재료와 궁합이 좋은 부적을 골라보세요. 스파이를 맡은 새벽 오야뽕님은 부적 대신 저주를 받을 수 있죠. 저주로 직원팀의 재료를 모으거나 전골을 만드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원래는 비밀리에 효과가 발동되지만 이번에는 연습인이 어떤 저주를 사용했는지 새벽 오야뽕님이 모두에게 알려주시죠. 플레임은 다음 라운드에서 이 세 개 재료밖에 찾지 못하게 된다. 악몽 저주. 오. 포크몬? 나 이거 해야지. 지금 라운드 1을 체험하고 계신데요. 라운드를 진행해 나가다가 7라운드가 되어도 점수 게이지가 꽉 차지 않으면 스파이의 승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막장 전골 요리법을 알려드리죠. 넣으면 전골 요리를 망치고 마는 금지 재료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금지 재료는 라운드마다 바뀌니 매번 조사해야 한답니다. 한 분이 책임지고 정보원과 접선해 금지 재료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누가 접선하는지가 무척 중요하니 잘 의논해서 신중히 정하세요. 새벽 오야뽕님만 들을 수 있게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멈추지 마! 다들 뺏잖아! 비밀입니다. 스파이는 이 시점에서 금지 재료를 알고 있고 기록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적당한 이유를 대서 해당 재료가 드롭되는 곳으로 가세요. 아, 우린 금지 재료를 모르잖아, 그지? 저한테 지금 금지 재료가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가서 금지라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 제가 갈게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캐릭터가 저는 접선하면은 재료를 얻거든요. 아, 오. 응? 그러면 나는 유적을 가겠어. 황무제로 갈게요. 아, 아까 사장님 자꾸 겹친다. 새벽 오야뽕이 나 칼 넣으려고 지금 칼빵 넣으려고 따라왔어. 모든 속성에 정말? 재료가 있어. 아니 미친! 아 진짜 이 세 개 재료밖에 없어. 이 세 개 재료를 세 개 넣으면 막장 전골이 된다. 일단 다 챙겨야겠지? 자, 여기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진실을 전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공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 해봐야지. 아, 정답을 알려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했노? 혼자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까 뭘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재료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뭘 넣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플레이님은 저거랑 저거를 넣었어요. 자, 이번에는 벤을 누구를 할지 또 정해야 되네요. 이번엔 새벽이를 벤해보자. 맞아. 왜? 넣지마! 아, 안 돼! 아무것도 못 넣어. 근데 나 비밀 재료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거 터질 수도 있어. 아, 거짓말해가지고. 그러게, 비밀 재료가 뭘까? 어? 근데 이거... 아, 지금 푼다가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린 슬라임을 한 개라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금지 표시가 나 있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일단 나는 푼다의 말을 믿고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랑 이 세 개 재료. 근데 잘 됐다 이러면 이제 푼다가 엄청 의심을 받겠지. 그쵸. 헛! 많이 찬다. 전골을 완성했다. 어때요?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은 이 세 개 재료라는 게 있어요. 다른 재료와 다르게 실사 아이콘이 사용되는 재료죠. 점수와 효과가 높은 대신에 세 개 이상 넣으면 금지 재료를 넣든 말든 막장 전골이 만들어지고 만답니다. 이 세 개 재료를 넣을 때에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이상으로 연습을 종료하죠. 본 게임의 1인 모드에서는 시나리오를 즐기며 게임 방법을 익힐 수 있으니 해당 모드도 꼭 플레이해보세요. 이겼다. 오, 나의 플레이 성향도 나오네. 멋쟁이 캡틴? 참을 수 없어. 이럴 수가. 자, 본편을 시작해봅시다. 둥당 도동 초감부터 약간 일본산 게임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는데. 난 이거.
고민이 아니가. 많으시구만. 아니가. 독인가요? 개개개. 저는 시민입니다. 개개개. 어우 너무 믿음 간다 야. 야 누가 금지 재료 보러 갈래? 제가 보러 갈까요? 일단 제가 정보원 만나면은 아이템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안하면 그래. 안 돼요. 아 근데 이거를 폰다한테 모든 거를 이임하면은 저 자식이 구라를 칠지 아닐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선량한 주민이 저를 보내주시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너 둘 다 너무 수상해서 안 되겠는데? 난 유적 않네. 갈게. 어 숲으로 갈게요. 난 황무지 가겠습니다. 가자. 잡을 찍고. 타박 타박. 난 너희를 믿어. 아니야 아니야. 잠색 중. 뒤적 뒤적. 어디 보자. 와, 아 이게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오케이. 야 그래서 빨리 말 좀 해봐. 야 정보원 보러 간 사람 어디 갔어? 금지 재료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아 젠장. 금지 잠깐만. 재료는 가시 해파리 촉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어. 오케이.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좋아. 자 제일 수상한 사람. 관상 투표해도 됩니까? 아! 내 관상 자신 없는데. 이런.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시 해파리 촉수를 얻을 수 있는 게 키미윙님이랑 사장님 뿐이거든요. 아, 어 그러네. 예,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푼다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나는 일단 안 골랐어. 어, 없어. 소지품이 아예 없어. 주머니에 두 개 있어요. 아, 그럼 키미윙 밴해야지. 어 그래 키미윙을 완전 밴해보고 여기서 똥이 나오면 아, 이제 용의자가 줄어들겠지? 이미 사장님으로 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나네? 일단 새벽이. 그놈의 관상 투표. 봐. 얼굴 심하게 어? 떴어야지. 두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넣어 봅시다 우리는. 제발. 두둥. 세상에. 아니 이게. 에헤이 전고를 망치고 말았구만. 난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 진짜. 자 6라운드 세상에. 내로 점수를 완성해야 되는데 아이고 되게 머리 아프다. 1라운드가 되게 좋은 힌트인 게 뭐냐면 1라운드에서는 무작위로 아이템 하나를 더 주지는 않더라고요. 연습해봤을 때 키미미님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기는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사장님. 한 개 넣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넣었다고? 그리고 그린 슬라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 분명히 슈퍼에 있는 그린 슬라임이 들어있었고 난 아니야. 야 그게 아다리가 이게... 그렇게 맞을 수가 있다고? 안 돼. 이게 스파이의 저주 부적도 한몫을 할 수 있어요. 저주 부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 재료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아. 자 그래서 정보원 갈 사람 그럼 내가 갈게. 아니면은 두 명이 가는 건 어때요? 정보원 둘이 가면은 거짓말 못할 것 같은데. 안돼 그렇게 되면은 네. 전판에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넣었는지를 확인을 못해요 두 명이 가면. 아 그렇네. 그러면 사장님 가서 제 걸 확인을 해보세요 그냥. 오케이. 사장님도 넣을 수 있는 상태라서 애매하긴 해요. 내가 간다. 아니야 아니, 나, 나, 나 이미 아, 갔어. 나 이미 눌렀어. 아, 아 이런 제기랄. 나 유적 갈게 그러면. 왜 유적을 가시죠? 왜 유적이죠? 저는 뭘 얻을 수 있는 아무거나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제 부적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부적인데? 아 그거 말하면 안 돼. 날... 아. 왜 말하면 안 돼요? 말해도 되냐? 근데 그거를 네. 듣고 그 방해할 다른 수도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겠지. 방해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는 제 관상 따위에만 자꾸 의존하는 저 사람 때문에라도 부적에 대한 걸 말해야겠습니다. 불사조 날갯죽지를 한 개 이상 넣으면 삼성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아까 황무지 갔잖아요. 그래서 불사조 날개를 두 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전 두 개를 넣었어요. 하나를 더 못 넣었어 투표에서 밴당해가지고. 그렇구만. 네. 아니면은 사장님이랑 새벽님이랑 같이 가시는 건 어때요 정보원한테? 아 제가 갈게요. 어차피 황무지 선택했을 테니까 제가 가고 같이. 아 저도 황무지로 갈까요? 오케이. 너왜 이렇게 개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자 키미밍 네가 먼저 얘기해. 있다. 아노인 지느러미네요. 아마 물 재료겠죠?
그래 뭐 전갈 꼬리가 가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천천히 올리는 게 중요하지 그치, 않을까. 횟수가 많으니까. 푼다 아니면 사장님 같은데 이거. 난 푼다 쪽에 한 표.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고? 왜? 아니, 자기 의심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고? 난 키미밍. 나 키미밍. 아 왜 나야? 키미밍은 네. 정보원으로서 같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 아니 그럴 거였으면 제가 안 따라갑 사장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왔겠지. 아니 다 막는다고 이거를? 이런 멍청이들. 다 막아보면 이랬는데 알겠지. 똥 나오면은 확실히 이제 키미밍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 맞아 맞아.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9점. 77점 언제 만드냐? 그니까 큰일 났네. 이제 5일 남았는데? 보자. 아 근데 부적이 계속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주방엔 멍청이들밖에 없어. 어떻게 해 이거. 정말로 5라운드. 왜 내가 정권한테 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눌렀어. 개개개 겁나 비극도적이라니까 저 인간 정말. 그럼 난 유적감.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난 바다로 갈게요. 나 어디 가지? 아까 세 명님 부족 뭐였지? 불사족. 네, 부족, 불사족, 빨간 방패. 그거 하면 황무지로 갈까요? 아니 이건 내가 들고 있는 부족이라서 분명히 넣어봤자 효과가 없죠. 난 이상해. 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 같아 자꾸. 아니 나 둘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이해력이 좀 부족한 아이일 뿐이야. 아 이상한데. 그러면 숲으로 한번 가볼게요. 울고 뜯고 맛보고 씹어야 이게 풀똥부지 이게. 아, 맞아 그게? 응. 안녕 난 정보원 맛 좋은 걸 군자야. 싹싹 긁어 가주지. 박사지. 금지 재료 정보는 무한 미역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됨. 아. 오케이. 나 그러면 푼다를 뵈내 볼까? 저도 푼다. 그럴까요? 이번에 저도 푼다님. 유키유키 난 누구 하지? 이렇게 약간 그 한 명한테 벤을 몰표 하잖아? 그러면 거의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전골이. 어? 뭐야? 나 어? 에? 네? 나 이 세계 재료 뺏겼어. 이게 저주 효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세계 재료 넣는 사람 있어요? 남자. 전 있는데 못 넣어요. 많이 보기만 하시지. 뭐 성공하겠지? 저는 맛있는 와 15점 이오 어? 내가 안 넣었는데 점수가 이렇게 높다니. 와 좋아. 야 이게 그 초반에는 점수가 잘 안 오르다가도 부적이랑 그 저주 싸움이네. 아 이거 야 우와 레전드 35 이오 왜 점수 왜 이렇게 잘 나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네? 왜죠? 아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저지당할 듯. 아 뭐야? 아 어쨌거나 저 폭풍적인 점수 폭등은 제 역할이 컸습니다. 이유. 이 세 개 그거 넣으셨나? 비밀. 약간 아씨. 아오. 스파이는 똥줄이 타겠구만 지금. 키밍님 아니 그거? 그러게 이번에 못 막으면 끝이네. 가보자고. 스파이 퀴즈 시간입니다. 게임 중반인데요. 슬슬 서로의 정체를 눈치챌 때가 되었으려나요? 스파이를 맡으신 분은 수고가 많으시네요. 막 덜컹덜컹 심장이 떨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에? 저요? 그런 스파이 여러분을 위해 퀴즈를 준비했답니다. 지금까지의 게임에 관한 문제를 낼 테니 스파이를 맡은 분은 몰래 답변해 주시죠. 정답을 맞히면 모든 직원에게 강력한 저주가 걸린답니다. 나니? 혹시나 핀치에 몰리셨더라도 이 퀴즈를 통해 일발역전을 노리실 수도 있을지도요. 그럼 준비됐나요? 참, 혹시 아직도 게임에 적응이 안 된 분이 계시다면 문제풀이가 끝날 때까지 음소거하는 등 서로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네요. 혼자서 생각해야 하니까 말하지 않아서 정체가 들키는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이미 베테랑이신 분들이라면 마구 조잘되면 서로를 방해하시길 바래요. 미친 듯이 떠들어주마. 그럼 시작할게요. 뭔다 바보 팀이 멍청이 팀플레이 똥멍청이 재료를 가진 직원? 근데 퀴즈가 거의 그냥 찍기네. 스파이님의 답변은 땡.
틀렸습니다. 겁나 아쉽군요. 역시 돌대가리구만. 직원팀 여러분은 저주를 피하셨네요. 스파이님은 아쉽게도 퀴즈를 틀리고 말았지만 앞으로도 퀴즈가 출제될 수 있으니 직원팀의 정보를 모아놓도록 하세요. 아, 야 이거 애들 어디 갔는지도 다 체크를 해야 돼? 야. 저 뒤에 있는 저 해골상 굉장히 꼴밖에 생겼어요. 지금까지 스파이 퀴즈였습니다. 남은 게임도 신나게 즐겨주세요. 스파이님은 고독한 싸움을 모쪼록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다른 분들께는 비밀이지만 전 당신을 응원하거든요. 아, 쓰레기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어디 갈까? 저는 지금 재료가 꽤 쌓여가지고 정보원한테 가도 괜찮습니다. 난 왜요? 계속 파밍을 가야 해. 난 황무지 갈게. 저 유적 갈게요. 나는 어디 가. 집에 계세요 그냥 집에. 집에 계세요 라니. 집에 있어 추워. 그 바다 갈게요. 오우 예. 여기에선 말하지 말. 자, 확실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에서 재료 수집할 때는 서로 얘기하지 말자. 나를 아주 의심하는구먼. 이렇게 물건 쓰려고 아주. 이번에 저 진짜 밴 하면 안 돼요. 저 부적 효과 발동해야 되니까 밴 하지 마요. 밴 해야지. 나도 사장님 한다. 아야 미안해. 그러면 난 키미미. 아니 왜 자꾸 저를 쫓아. 아 이번에 푼다님. 왜 나냐고. 왔다 왔다. 호잇 호잇. 호잇 호잇. 꼭 넣으면 안 돼요. 설마. 자 이번에 50점 가봅시다. 50점. 설마. 아, 하나밖에 못 넣는. 아 쟤는 내가 두 개 먹었어? 아니 이런 젠장아. 가나요? 아니! 아니 내 불사조 깃털 자꾸 똥망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야. 아 나 진짜 골랐다. 내가 다시 한번 정보원 가겠습니다 그럼. 키미미요? 네, 저 재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가서 톤다님이 뭐 넣었는지 좀 확인해봐. 그래, 아까도 맞다니까. 계속 했잖아. 아까도 내가 뭐 넣었는지 확인했잖아. 그치, 하지만 또 봐야겠어. 사장님을 해야지 이번에는. 야! 아니 잠깐만 나 방금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혹시 이 세 개의 음식 넣은 사람?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아씨, 그러면은 키미밍이 거짓말을 했나?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상에 누가 전기 전갈 꼬리를 넣었다니까요. 아까 그러네. 보니까 전기 딱... 전갈 꼬리가 들었어. 근데 전기 전갈 꼬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거 깃털일 수도 있어. 여우 잎사귀. 난 황무지 갈래. 그럼 내가 정보원 같이 갈게. 네. 그럼 나 어디 가냐? 안 나는 게 맞아? 아니 제가 지금 님들이 나를 신뢰를 못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닌 거구나. 내가 옆에서 지켜보겠어. 좋아. 점수는 나한테 맡기라고. 좀 조용. 저런 금지도 있네. 나무 속성이 두 개 있으면 안 돼. 혹시 나무 재료만 가져오 계신가요? 싹 긁어보겠어. 뽀야뿡이 수상에 개소리를 하잖아 이런 건 없나? 자 마지막 벤이 중요한데 나는 푼다 같아. 나도 푼다한테 할래. 저도 이번에 푼다님한테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누굴 벤 해보지? 키밍님. 아씨 또 벤 당했어. 끝까지 나야. 이번에야말로 최고의 전골이 완성되기를. 완벽하다. 가자. 50. 야! 와! 나이스! 푼다였나 보다. 아. 예. 77점. 어, 뭐야? 어? 뭐야? 왜? 어, 이번 게임은 직원팀의 승리 라고 선언하고 싶지만 스파이 퀴즈를 풀 시간입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싸우신 푼다님께 마지막 기회를 선사하죠. 마지막 퀴즈를 맞히면 무려 푼다님이 역전승을 거두게 된답니다. 세상에. 벨 뒤야무지게 매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어? 뭐야? 이미 퀴즈를 맞힌 거야? 푼다님의 답변 정답입니다. 아 이게 뭐야? 야! 아니 씨. 아 이게 뭐야? 퀴즈가 전골에 그 불사조 깃털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였거든? 이런 제기라 너무 쉬웠다. 이거 푼다씨가 혹시 새벽이 골랐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재료 뭐 넣었는지도 막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쉽게. 이런 퀴즈가 있어서
직원팀 여러분들도 멋진 연대를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는 폰다님의 무시무시한 집념 앞에 주저앉게 됐군요. 그러면 최종 결과를 확인하도록 할까요? 아, 와, 이렇게 기적의 역전승이라니. 미쳤다. 끝까지. 눈물. 아, 어렵다. 아, 유. 자, 와! 이번에는 시간 제한 두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끌어서 2분 드릴게요. 네. 2분이면 충분하겠지? 나 정보원. 저는 황무지. 아니야, 나 부적 때문에 나 아닌 것 같아. 나 채집 가도 돼? 제가 정보 갈게요. 그럼 저 바다 갈게요. 오케이. 가지고. 어우, 시간이 있으니까 무섭네. 어, 고민할 거리가 없구만 이거. 나도 했는데 금지 재료가 이거면 안 되는데. 빨리 얘기해. 나를 봐요. 정보상에는 무슨 밀담을 이렇게 오래 나누고 있는 거야. 빨리 얘기해 봐요. 팍팍 쓰시라고. 아. 불재료? 야, 키미밍 벤 때려. 아니요,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3벤 좀 저한테 주세요. 오케이. 안전하게 가자고. 저는 하나는 그러면은 어차피 정보원 갔다 온 새벽에 줘야겠다. 뭐야? 어차피 없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새벽에는 지금 재료가 없지. 근데 똥이 나오면 이제 무조건 푼다가 또 마피아네. 난 키미밍. 왜 사장님일 수도 있죠. 난 맞아. 아닌 걸 내가 아니까. 이런 식으로 또 쏙 빠져나가려고. 7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렇군. 이쯤에서 하나 밝히는 게, 아까 전판 금지제를 거짓말했습니다. 어? 뭐라고? 반어인 지느러미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므로 반어인 지느러미 얻을 확률이 굉장히 적을 테니까 거짓말 한번 해봐야지 하고 거짓말했어요. 근데도 성공을 했네요. 근데 그래서 내가 벤을 세 개를 지금 먹은 거야? 야시가? 자, 정보원부터 정하자. 갈 사람. 네. 제가 갈까요? 오케이, 푼다고. 그럼 난 유적. 어, 사장님 유적 제가 가면 안. 아, 이미 눌러버렸. 죄송해요. 같이 갈게요. 야! 아니 진짜로? 안 돼! 옆에서 지켜보겠어. 야, 이건 지켜봤자 의미가 없지 않아? 아, 정답 알려줘. 없어. 아, 말이 많네, 국자가. 물속성이 3개 있으면 안 됨. 나 물속성이 없네. 난 없음. 왜 냄새가 약간 연속 푼다 같은 냄새가 나냐? 연속 푼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까는 사장님 뭐 넣었는지 보고 있었지. 전판에 안 넣었다고 봐야지. 야, 근데 푼다가 지금 확실해도 너무 모든 것들을 우리끼리 공유하면 안 돼. 아까처럼 역전 배당할 수 있다고. 아니 제가 왜 확실해요? 누구 배나지? 사장님 새벽에 꽉 채웠으니까 사장님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난 푼다. 아, 또 왜 나 투표야? 동네북이네. 재료를 넣을 수가 없어, 썩을. 금지 재료가 뭐였더라? 세상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나 못 믿담. 이번 전골은 조져지겠구만 이거. 페나? 물속성 3개 넣으시려고요? 아니요. 뭐야? 안 넣었지롱. 해산물 전곡이면은 지금 물속성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 누가 넣었어 지금. 나 이번에는 내가 머리가 안 돌아와서 그래. 내가 정보원 갈게. 제가 정보원 갔다고요. 내가 정보원 갈게. 제가 갔다고요. 나 그럼 유적 간다. 네. 유적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대체? 아, 유적에 맛있는 게 많더라고. 그러면 저는 황무지 갈게요. 그러면 저는 숲으로 갑니다. 유적이 왔다. 아니 이렇게 다양할 수가. 호호. 나 부적이 뭐였지? 어허. 그래서 금지 재료가 물속성. 이번에 나오면 사장님이에요. 알겠죠? 사장님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이게 확률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물 속성 재료가 나올 수 있다 말이야. 몇 많은 풀만 나오지. 신나다. 김이민 전편의 불사조 기사단. 아니 불사조 날개. 불사조 기사단이라니. 갑자기 해리포터? 한 개 넣었다는 거네 아까. 두 개 벤을 당했으니까 한 개 넣었지. 아 맞네. 이거랑 이거. 어? 세 개 골라야 되네? 누구를 벤 할까요? 저 벤 해주세요. 어차피 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다 얘들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믿는다. 아야. 아! 이게 뭐야? 3밴 된 저는 스파이 용의선상에서 높은 확률로 지금 벗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약간 꼬였을 수도 있어. 이거 의도했다기보다 꼬였을 수도 있는 게 내가 그 민트 아이스크림 넣었어요. 수속성 하나. 이 세 개 점수 많이 얻으려고. 아, 저는 그 새벽님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폴짝이들이 그러면은 물 속성 한 개만 넣자 그래서 한 개 넣었거든요. 아! 그렇게 두 개 된 거구나. 네. 그렇구만. 누가 전골에 민초 아이스크림을 넣냐고! 예. 그래서 어디 갈까? 전 유적. 전 정보원 가세요, 장님. 나도 정보원 좀 가보자 그래. 정보원 그래, 얼굴 기억도 안 난다, 야. 빵모지로 갑니다. 정보원을 만났다. 어, 갔네. 물 속성 두 개. 계속 물 속성이니? 물 속. 근데 계속 다들 물 속성 있는 쪽에 안 가고 있으니까 괜찮나? 훈다는 진실을 말했어요. 그쵸. 아,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하나만 딸랑 넣었다고. 그건 수상한데.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물 한 개만 넣었어. 만약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닥쳐, 너 벤이야. 또 벤. 아, 아주 나에 대한 신임이 떨어졌구만. 인터뷰 할 때는 신임이 가득하다 그러더니 사장님 정말. 또 벤. 난 냄비에 넣을 게 한가득이야. 바로 공기. 어? 뭐야, 포카칩인가요? 질소 포장을 해버렸지? 아, 맞아. 민초 넣은 사장님도 의심 들어야던데. 그거는 그냥 솔직히 물속성 벤이 아니더라도 수상하긴 해. 전골에 민초 아이스크림 넣었다고? 미친 거냐고?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유, 못 익었다. 어? 스파이 퀴즈 시간입니다. 어? 4라운드에 이 재료를 한 개 이상 넣은 직원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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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피 가츄? 뭐? 정답 됐다. 뭐야? 정답이야! 스팀 눌렀어. 왜 정답이야? 아, 정답이야? 안 돼! 다른 분께는 직원팀에게만 듣는 저주를 보내드리죠. 효과는 부적한에서 확인하시길 바래요. 에이, 저지 않냐 이거! 뭐 이상한 게 들어왔어. 뭐야 이게? 에, 뭐야? 이거 나랑 이상한 저주템이 들어왔어. 이게 뭐야? 전혀 효과가 발동되지 않는 저주템이 전 들어왔는데요? 뭐야, 쓸모없구만. 이게 맞는 거. 너네 혹시 어둠 검 얻었니? 아, 다 똑같은 건가 보네. 어, 다 똑같은 게 들어왔나 본데. 이게 무슨 저주야? 개소리야! 그래서 어디 갈까? 저게 뭔지도 모르겠네. 그 네 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건가? 스파이는 재료를? 그건 모르겠어. 정보원. 나 정보원. 아, 저도 정보원 눌렀는데. 자, 그럼 유적. 그러면 난 황무지. 좋아요. 그러면은 바다로 갑니다. 군다의 정보는 믿으면 안 돼. 나 이때까지 진실만 말했는데 왜? 넘어가. 빨리 말해줘. 접시나 전기 전갈 꼬리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나니? 저거 구라로 많이 나오는 제 저건데. 아, 그래요? 빅데이터 줄이야? 아. 아니야. 얼른 골라, 푼다야. 분명히 많으시구만. 다들 누구였어요? 전 누구였더라? 그 푼다라는 사람 했던 것 같아요. 난 바보라서 누구 했는지 모른다. 그럼 키윙이 해야지. 아이, 진짜. 뭐야 이게? 와! 예! 나이스! 이겼다! 와, 끝났다! 와, 오, 야, 바로 끝나버렸네? 자, 스파이 퀴즈를 풀 시간입니다. 푼다 또 걸렸어요. 우리 푼다 어떡하노? 피 말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건 좀 어렵겠다, 이 문제. 지금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와, 사탕인데? 어렵다. 전혀 모르겠네. 모르겠다. 찍어. 훈다님의 답변은? 틀렸어요! 복구가 길하다. 아, 새벽이 부적이었네. 아, 이랬구만. 아엠 맘맘. 제한 시간은 많이 줄이겠습니다. 네. 많이 줄여서 30초. 조금 더 정신없게. 오케이. 필요하다.
야막 야자라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내가 마피아가 돼버린 거야. 야야 시간 없어. 누가 갈래? 정보원 나. 나 바다. 네네. 난 바다. 그럼 나는 숲으로 가야겠다. 그럼 난 항모지. 렛츠고. 어바바바바바바 이런 사람 사장님밖에 없는데요. 어 이번에는 정보가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정보원으로 갔던 사장님 일단 변할까요? 좋아요. 아니요? 전 키미밍 변할 건데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저 변해도 돼요. 이미 했는데. 저는 새벽에 하지 뭐. 그럼 난 군품 다님 하지 뭐. 하나씩 해. 사이 좋네. 정말 많은 재료를 넣었습니다. 정말 많은 재료를 넣을 수 있어요. 뭐지? 스피드 하니까 스파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나 보네요. 좋아, 부적 골랐어. 나 또 고민하네 저거. 맞아요. 시간 다 써. 아 어쩔 수 없어요. 직원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직원 되니까 어려워가지. 아 그러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번엔 제가 정모원. 그래. 나는 유적. 유적 되게 좋아하시네. 나 지금 처음 가는 건데요. 이번 반 처음인데요. 너무 억울해요. 유적은 내가 가고 싶어도 사람 비는 날이 없어. 항상 유적이 사람이야. 그럼 먼저 고르시든가. 먼저 하든가. 나 숲으로 갈래. 나는. 아니 뭐 또 비워야지. 나도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할 텐데. 맨날 나는 유적. 갈 수가 없어. 어우 야 이거 재료가 너무 많아. 야 빨리 골라야 돼 이거. 나무 속성. 나무 속성. 키무이님이네. 아니 저기요. 오호. 아, 나 잘못 골랐어. 전판에 왜 군단님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에? 뭐가요? 전판에. 저 벤을 세 개 당해서 넣고 싶어도 못 나왔는데요. 아 맞다. 아 이게 삼촌이니까 사람 개멍청이라네. 너무 짧은 야 9초 남았다 빨리 벤을. 몰라. 누구야 돼? 몰라. 나 새벽이. 이게 정보원, 뭐야? 정보원 벤에. 의심. 이게 뭐냐고. 어? 아이씨 이런. 다들 멍청한 소리에서 다 의심스러워. 뭔 소리야 저기? 아니 이게 무슨 전골이 라면이 됐어. 3분 요리가 돼버렸어. 어떻게든 되겠지. 야! 뭐야! 근데 역시 효과 왜 이렇게 잘 만들어? 효과 좋네 좋네. 본인이 마피아인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이 퀴즈 시간입니다. 라운드스 를 한 개 이상 넣은 직원은 누구일까요? 답변은 정답!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 이번에도 거미 하나 들어왔네요. 나 유적 갈래. 난 이번에. 정보원. 내가 갈래. 그래요. 가자 렛츠고! 어떻게 생긴지 보자 유적 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번엔 불속성이 두 개 있으면 안 돼. 에헤이. 이전에 누가 뭘 쳐넣었는지 뭐가 궁금해.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아니 저런 걸 안 궁금해하시면 대체 스파이 게임을 왜 하시는 거지? 야 전골 게임 하세요. 왜냐면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전에. 오버쿡하러 가시라고요. 사장님이 스파이라서 안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 야. 의심 가는 사람은 사장님이야. 사장님이야. 오, 다남력 보소. 저는 아무것도 못 넣어요. 왜죠? 불속성이니까요. 아, 남은 재료가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 어? 잠깐만. 민초 아이스크림 뭐야 저거? 붉은 초코 반어 전골. 와, 진짜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그럼 민초 내가 넣었는데. 자, 전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3뱅이었어요. 하지만 금지 재료가 거짓말이었다면? 어? 아니? 맞아. 그런 생각은 있어. 정말 하질 못했군. 하필 내가 정보상이었을 때. 제가 정보원 갑니다. 가요. 나도 정보원 같이 가야지. 아, 유적 같이 한번 가. 유적 가볼래요? 아니야? 안 돼! 참 힘들어, 이씨. 아이
이게 뭐야? 아, 이 재료가 쓰레기인 걸?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둘이 같이 온 이상 저건 무조건 진실일 수밖에 없어. 누굴 배내야 될지? 누굴 배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제일 어렵네. 진짜 지금이 제일 아. 몰라, 아무나 해. 몰라, 나 아무나 찍어. 나는 관상 투표 간다. 아잇! 아잇! 남남남남남. 아, 좋은 게 있으면 좋. 괜찮겠지? 나 고민이 많아. 아. 민철 또 누구야? 아니. 이번엔 제가 넣었을 때 민철. 아깝지 않나? 아, 야, 근데 이대로면 우리 망하겠는데? 큰일 났다. 이제 좀 30초가 너무 짧아요, 사장님. 야, 마지막 그래, 라운드인데?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적 갈 사람을 일단 날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주면 안 돼? 그 믿으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나 청보원 가야지 내가. 아, 그럼 전 유적 갈게요. 황무지. 이제 내가 거짓 정보를 싹 흘려가지고 전고를 망치면 나의 승리가 될 리가 없잖아. 나는 마피아가 아닌 걸. 날 믿어라. 불속성. 잠깐만. 이걸로 해보자. 일단 푼다는 마피아가 아니야. 푼다 어제 되게 괜찮은 것들만 넣었어. 오, 확인하셨군요. 이제 둘 중 한 명이네. 새벽이 아님 키미밍. 그러면은 그럼 키미밍 하죠. 그럼 키미밍 새벽이라 하고. 이번 금지 재료가 불속성이니까 그럼 키미밍님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이씨, 근데 이거 점수를 못 채울 것 같은데. 이렇게 넣으면은 부적 효과 발동. 좋았어. 이게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도박이다. 에라이. 뭐야? 푼다야 혹시? 키미밍이네. 키미밍이네. 키미밍이 적어 가지고 하나를 더 넣었나 봐요. 에헤. 내가 암흑 요리사다 이제. 아, 전체 벤을 당해도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구나. 그럼요.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엄청 좋은 저주인 거구나. 정글에 10 뱉는 거 봐, 저거 인성도. 맘마 메야. 어디 갈까? 한 판 더 할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할까? 30초 너무 짧아요. 아, 30초 너무 짧아? 그러면은 60초로. 짧아서 재밌긴 하다. 막판 해볼까? 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개멍청이 같아. 60초로 해보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니까 좁혀질 수밖에 없네. 아, 사장님이 스파이가 아니었다니 너무 충격적인데. 저는 정보원 갈게요. 그럼 난 유적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 같네. 맨날 정보원만 부르짖다가. 그럼 나는 바다로 감.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재료가 거지같이 나왔구만. 불속성이 안 됩니다. 아, 이런 개. 어? 빠가빠. 챙기자. 일단 황무지로 갔던 새벽이를 밴을 해볼까? 좋아 좋아. 그러면은 다 나 밴하고 제가 누굴 밴하지? 뉴욕 갔던 사장님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 마음 아파. 방금 금지 목록이 뭐였냐? 불속성 3개. 응. 빠란. 어, 좋아 좋아. 아니, 왜 이렇게 썩자. 점수가. 그러게. 너 재료 안 넣었냐? 나야 푼다. 우리 결혼하자. 키미밍 세상에서 제일로 커요. 어? 아니, 돌아버린 건가? 좋아. 이번엔 내가 정보원을 가겠어. 저 유적. 박무지. 네네. 나 금지 재료 확인하러 늦는 건가? 왜 이렇게 느려? 빨리 해. 뭐야, 나 황무지라고? 아니 멈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혼자? 황무지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까도 플레임이었는데 혹시 또 플레임일까 해서. 나무 속성. 이번엔 나무 속성 세 개. 빰빰빰빰빰빰빰빰. 얘 왜 이렇게 신났지? 마피아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아버린 거 아니야? 김미밍은 전판에 저 완전 해물탕 만들어. 이런 걸 넣었군요. 아, 진짜 해물탕이네. 진짜 해물탕. 난 사장님. 이번에는 유추가 안 되네. 오케이. 빠빠빠빠. 아! 자, 실환가. 많이도 넣었다.
거짓말인가? 나무 속성? 아니야, 나 진짜 사실을 말했어. 그러니까 재료가 저주 때문에 무작위로 저거 돼가지고 그럼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저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장님이랑 세병님밖에 없어요. 저랑 키위님. 세병이가 재료가 다 바뀌었다고? 네, 저 재료 바뀌었는데요. 어허. 잠깐만, 시간이 없어. 빨리 정보원 누구? 저 갈게요. 내가 간다니까. 오케이. 아, 시사한데. 그럼 황무지. 미족 갈 거죠? 점점을 하라고. 아. 이제 세병님을 믿을 수 없으니 같이 간다. 그래. 이번에 왠지 약간 새벽 냄새 난다. 대오징어 촉수가 안 돼요. 해물탕 안 됩니다. 오케이. 불닭볶음면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랑 불닭볶음. 샐러드도 괜찮고. 약간 이 새벽에 텐션이 떨어졌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벽에 저주글을 발동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에이, 마왕 닉감 못 하고 있어. 에이, 재미없어. 관상은 누가 봐도 넌데. 에이, 계속 설량해. 사장님인가? 사장님도 살짝 의심이 되긴 해, 그지? 응. 나도 되면 사장님, 좋겠다. 사장님 할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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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세병님.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선량한 시민이라 마음 아파 죽겠구만. 아, 오징어 촉수는 좀 빡센데. 하나만 들어가도 조져지는 건 좀 빡세다. 근데, 오, 나이스. 얼른 골라. 나 이번에 유적 갈 거야, 막지 마! 나 꺼져! 정보원 갈 사람. 제가 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난 바다. 어, 황무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머 세상에. 오오오. 오케이. 사장님일까? 사장님일까? 아, 노잼시민. 사장님일까? 열심히 안 하게 돼. 노잼시민. 아, 범인 색출에 정조하라고. 몰라. 사장님 해. 그래. 아, 몰라. 그랬는데 조져지면은 새벽이지 뭐. 그렇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점수 올리자. 그것도 괜찮은 듯? 허, 아무것도 못 넣어. 나이스! 좋아, 좋아. 아, 도박이었다. 아. 도박 아니라고, 나 노잼시민이라고. 엉엉. 스바이기지 시간입니다. 제가 이 재료를 가진 말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 재료를 가진 직원은 누구? 어, 맞출 것 같은데? 스바이에다. 오! 어? 왔다! 사장님 방금 대답하신 거는 본인이 찍었는데 맞았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 뭔가 조금 오케이. 뭐야 이거? 나누기 2?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점수를 반토막. 어, 반토막. 와, 미쳤다. 와. 너무 빡센데? 우메나. 나누기 2? 내가 할 때도 플러스 1밖에 안 줬으면서 이러잖아. 재료 알려줘. 아, 불사조. 가염계. 과연 저게 진실일까? 사장님은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좋아, 그럼 저걸 어겨서 한번 넣어보자. 이게 무슨 소리야.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이번에는 누구를 변해볼까요? 나도 재료 좀 넣게 해줘 이제. 여기서 망하면은 그럼 나 의심하면 되잖아. 나 해요. 나 나머지 셋은 다 저를 하고 저는 새벽실을 할게요. 하나. 오케이. 아니 조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넣어. 아 진짜 저게 맞을까? 사장님이 저 개구랄까? 진실일까? 얼씨구 나래. 아~ 고민되는데 넣어도 될까? 넣어도 되려나? 괜찮은 건가? 아, 이게 뭐야? 뭐요? 반토막인데 1위. 그러면은 그럼 2점이란 얘긴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대박이네. 와. 나 유적감 막지 마셈. 나 계속 정보원 가도 돼? 사장님을 믿을만 한가? 훈다님 같이 가볼래요, 사장님이랑? 지금 같이 가서 될 일도 아니긴 해요. 왜냐면 어떻게든 지금 재료가 많아야 돼. 그것도 그래. 네. 지금 점수가 안 나와. 어떻게 나 정보원 간다? 네. 알겠습니다. 나 그럼 황무지 갈게요. 어렵네. 지금 한 명은 확정 지어야 되는데. 사장님을 못 묶겠대 전부 다. 아니 왜 이젠 나야? 난 정말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엔 누굴 보지? 새벽이 보자. 아, 맞다. 새벽이 벤이었지. 아닌데?
키미밍이 벤이었잖아. 네. 근데 맞아요. 새벽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저 그 이전에 갔던 곳이 전부 불속성 나온 곳이어가지고 못 나왔다고요. 아... 이런데? 저게 구라일까 진실일까 계속 고민하고 넣다 뺐다만 샤브샤브만 겁나 왔다. 아 이런 거다 야. 육수만 아... 살짝 우렸구나. 배치기만 했네. 이번엔 누구 벤하냐? 불속성이 때문이라도 저 하시죠. 저 황무지였다 왔으니까. 오케이. 그게 아니, 맞나? 진짠가? 불속성을 안 넣어야 되는 게 진짠가? 아 진짜야. 날 믿어. 아니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똥이 나오면은 내가 확정이니까 다음 라운드에서 날 배제하고 이제 재료를 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똥이면 안 돼요. 반토막 나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저거를 하나. 믿는 수밖에 없어. 우리의 선택지는. 잘 생각해. 그것도 맞긴 해. 나 키미밍 했는데. 뭘 왜 했어요? 저를? 몰라 그냥 아무나 눌렀어. 아. 헤헤 이게 뭐여. 깊은 한숨. 골 때리네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번에 막으면 막을 것 같으니까요. 아니 근데 나누기 2가 좀 크긴 하다. 엄청 크죠. 응. 엄청 까지 저. 안돼. 뭐야? 이게 뭐? 뭐야? 누가 불속성 두 개 넣었어? 아니면 사장님이 구라쳤거나? 야 나 진짜 아니야. 야 내가 뭐 넣었는지 봐. 정보상 가가지고 가서 봐봐. 내가 정보 가겠습니다 이번에. 알겠어요. 저는 불 한 개 넣긴 했거든요. 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저. 킴미나 나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 망친 아니, 거야. 아니 멍청이다! 아니 불속성 두 개 반. 아, 자 정보 갑니다. 네. 정보 가. 저 유적 가요.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야, 뭐 망했네 이거. 정말 끝내주는 지금 전골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100점짜리 전골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개쩌는 거 하나 만들어보자. 아 나 개쩌는 거 아무것도 안 넣어. 김민이 누구 의심 좀 해봐. 나는 사장님 같아 이거. 왜냐면은 전판에 미역만 잔뜩 넣었거든. 점수 안 들어가는 거. 아 미역이 점수가 안 들어가? 네 밑에 별 없잖아요. 아 난 미역이 계속 증식해서 이거 넣어야겠다. 나 1점인 줄 알고 계속 에헤이. 넣고 있었어. 난 사장님을 배나는 게 맞다고 봐 이번 판은. 이번 판에 사장님 실수가 되게 많아요. 아니 미친다 진짜 몰랐어. 아니 그리고 실수를 내가 뭘 했는데 막 물어보는 거. 아 맞아 새벽에는 그랬나? 했다가 아닌데? 그랬나? 계속 이러게 되더라고요. 한 때보다 더 약간 멍청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 넣어봐. 지금 만약에 스파이가 사이에 섞여있다면은 미소를 짓고 있겠지? 그렇겠지. 미소 지었다. 미소 지었어.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과연? 아니 이래도 좋아. 점수가 택도 없네 진짜. 사장님 맞았어. 계속 의심을 했어야 됐어. 아니 나 아까 그 퀴즈 맞췄을 때 너무 진심으로 기뻐해 버렸지 뭐야. 맞았다. 여러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 정보상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같긴 했어요. 왜 너네끼리 다 망치고 그러냐고. 아, 자멸 안 했으면 성공했는데. 멋쟁이 가장. 으야. 아 재밌다. 재밌었다. 괜찮은 게임이네. 아니 제대로 된 전골을 끓인 게 별로 없네. 우리가 아까 그것도 17점짜리도 반토막 안 났으면 꽤나 나왔을 텐데. 맞아. 우리 이겼어. 반토막만 안 났으면. 하지만 반토막 났지요? 거야. 그래서 나의 승리! 정신 승리라고 하는 거라고! 모든 시민만 계속 걸리고 니네 값도 못하고 깜방황인데. 사람은 얼굴로 판단하면 안 돼. 자 이제 내 전골에 뭐 넣었어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재밌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바이바이.